네, 반갑습니다. 2019년 12월 8일 병자월 김요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하루 전에 저녁에 병자월로 넘어왔죠. 대설이었고요. 이제 12월 8일 운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병자월 전체 운세는 제가 미리 영상으로 제작해서 전달에 공개를 했었고요.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제 방송에서 하는 일간별 운세는요. 언제 태어났다 혹은 뭐 천간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런 조후에 대한 것들이 싹다 빠져 있어요. 정말 순수하게 일간 위주에서만 이기적으로 본 운세 영상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건 하나도 안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안 맞는 게 아니라 하나도 안 맞아야 정상이에요. 왜냐면 조우가 싹 빠져 있어요. 조우를 빼고 원래 운세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조우를 같이 포함해서 제가 운세 영상을 찍게 되면 거의 하루에 2시간씩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거는 좀 무리일 것 같고 처음부터 그래서 조우를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로 보는 운세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다고 피드백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고마울 따름이에요. 자, 오늘은 병자월로 넘어온 김요일에 대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자, 묘라는 것은 글자가 두 개로 쪼개어져 있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날이 일요일이라는 거. 일요일에 진행되는 부분이시고 휴일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휴일로 지내고 계시죠. 자, 천간 글자를 한번 오늘 볼까요? 기토입니다. 기토는 어떻습니까? 오늘 운세를 또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기토 입장에서 병화는 바로 정인이지요. 그리고 기토는 당연히 비견이 되고요. 네, 그리고 해년은, 그렇죠. 정제가 되고요. 네, 자수는 편제가 되죠. 그리고 묘목은 어떻습니까? 관이죠. 그것도 편관입니다. 네, 이렇게 적어봤고, 이제 색깔을 바꿔서 기토 입장에서의 또 12운성 환경월도 적어볼게요. 네, 오늘은 해년의 자월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고요. 해년은 태지가 되고, 자월은 절지의 환경이 됩니다. 기토 입장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은 묘일이죠. 네, 묘일은 어떤 또 환경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부러 가장 늦게 적었어요. 이게 병지라서. 예, 그럼 에너지가 오늘은 기토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죠. 태지 절지니까. 이 기토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리고 각각 글자들은 사실 예, 위아래로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당연하겠지만, 자시부터 해시까지 돌아갑니다. 예, 원래 있는 건데 제가 그냥 생략했을 뿐이에요. 원래 사주는 다 봐야 돼요. 변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담기에는, 저는 매일매일 운세 영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 압축을 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에너지 흐름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오늘은 비견과 정인이 있네요. 우호적입니다. 우호적인데, 이제 밭이, 좁은 밭이 두 개가 낑겨 있으니까, 해는 떴는데, 밑에 환경은 또 어떨지. 환경을 보니까, 해수, 자수, 묘목, 이렇게 쭉 들어왔네요. 환경적으로는 그다지 반갑진 않아요. 기토 입장에서는 그다지 반가운 환경은 아닙니다. 오늘은 조용히 좀 가셔야 될것 같고, 전체적으로, 모든 분들의 입장이 물론 다릅니다만, 그냥 오늘 전체를 이걸 점성술 호라리처럼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내가 이걸 가지고 오늘 어떻게 흘러갈까 이렇게 한번 쓱 하고 훑어보면은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이 운세를 지금 보시는 분들이 본인이 좀 강하지 못하고 환경에 잘 휩쓸리고 하나하나의 영향을 받는 아주 신약하신 분들이라면 오늘은 주변 사건 사고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특히 자연재해라든가 인재라든가 이런 것들 잘 휩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웬만하면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때
너무 사람 많은 곳에는 가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출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그리고 손발 꼭 씻으시고요. 그리고 어떤 대기 중에 공기로 인해서 전염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필히 마스크를 쓰십시오. 병균을 옮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네, 그리고 괜히 길 가다가 누군가와 시비를 붙는다거나 묻지마 사건들을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 전혀 이유 없는 타인에 의한 간섭을 받아서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웬만하면 그냥 외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일요일이에요. 외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이분들 중에서 약속이 취소되시는 분들 제법 있을 거예요. 이건 시그널입니다. 억지로 약속 잡지 마시고 그냥 계신 작업실, 계신 집, 예, 현재 있는 포지션에서 계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갑목부터 시작을 하죠. 갑목일간 분들 많으시죠? 이 운세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갑목일간들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갑목분들은 오늘 어떤 하루가 될까요? 오늘은 갑목일간 분들이 봤을 때 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정재가 제왕지에 앉은 날인데요. 필요 없이 쓸데없이 돈을 낭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성급한 행동으로, 말로 후회할 수 있습니다. 또 이성 간에는 이별수가 들어왔어요. 연애 중인 갑목분들도 많죠. 근데 이성 간의 이별수. 이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이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갑목분들이 함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요건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갑목분들 오늘 또 살펴봤고요. 이제 을목분들 오늘 또 볼까요? 을목분들 오늘 어떤 날입니까? 편재가 걸럭지에 앉은 날입니다. 금전운은 좋아요. 그런데 금전운은 좋지만 아버지라던가 부인이라던가 혹은 집안의 연장자분들께 연장자라면 지금 모시고 있는 어떤 분가하지 않은 분들, 시댁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함께 사는 신혼부부에게도 해당이 돼요. 이런 집안 연장자분들에게 든든한 도움을 받게 되실 것이고요. 그리고 가정의 어떠한 화목, 홈파티 같은 것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의 화목한 어떤 단합. 이런 것도 이루어지게 될것 같습니다. 을목분들에 한해서 또 운세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 병화를 봐야 되겠죠. 네, 병화입니다. 병화분들은 상관이 목욕지에 앉은 날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화분들은 오늘 경솔한 언행, 경솔한 말, 이런 것들로 후회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가족에게 상처가 될 말을 뱉어서 그분이 다시는 병화분을 보지 않으려고 할수 있거든요. 또 뭔가를 감추게 되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일을 숨긴다거나, 과거에 대한 사건을 거짓말로 덮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병화분들인데 아직 솔로인 분들, 싱글인 분들, 이런 분들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이성운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병화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정화분들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요, 오늘 식신이 병지에 놓인 날이에요. 그래서 표현하고 싶은 게잘안될수 있거든요. 특히 연민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동정심이라든가 연민으로 인해서 현명한 판단을 그르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손대는 일, 혹은 학생분들이 또 보실 수도 있죠. 이 운세를. 현재 손대고 있는 학업과 일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의 능력에 한계를 느낄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오늘 겁재가 들어왔고 목욕지에 앉은 날인데요. 주변 사람들의 이사를 혹은 결혼식을 참석을 할 수도 있고 이사를 도와주러 갈 수도 있겠죠. 혹은 분가, 그러니까 본가에서 이제 독립을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런 이슈가
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또 갑자기 지낼 곳이, 아, 죄송해요. 이게, 아, 맞네요. 네, 무토분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 깜짝 놀랐네요. 무토분들은, 갑자기 지낼 곳이 없어져서, 이게 난감해지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무토하고 있었는데, 순간, 혹시 잘못 얘기하고 있나? 맞나? 이러면서, 겁재가 맞는데, 깜짝 놀랐어요. 멍 때렸네요, 갑자기. 어쨌든 오늘은, 주변 사람들의 이슈 때문에 좀 놀랄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이사, 분가,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이제 기토를 볼까요? 네, 기토분들은 비견이 병지에 앉은 날인데, 가족이라던가 친구,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이죠. 나랑 같이 사는 사람, 나랑 함께 한솥밥 먹는 사람. 이런 분들 중에서 환자가 발생이 되거나 혹은 이 기토 본인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또 건강과 상관없이 건강하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지금 제가 환자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상관 상관없는 분들. 그냥 너무너무 건강한 상태. 이런 분들은 건강 상태랑 상관없이 가족의 아주 방탕한 행동을 목격하게 될수 있고 실망하게 될수 있는 날입니다. 가족들이 게으르고 방탕하고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급 실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금을 보겠습니다. 네, 경금은 오늘 어떤 날이 될까요? 경금은? 경금은 인성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정인이 태지에 앉은 날이거든요. 이 경금분들은 오늘은 웬만하면은 좀 눈에 잘안 띄는 곳에 은신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눈에 잘안 띈다는 곳은 좀 어두운 곳, 혹은 카페, 캄캄한 커피점, 만화방, 음침한 작업실, 지하실 이런 곳에 가셔서 활동할수록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또 마음이 편안한 하루고요. 경금분들에게. 그리고 약속이나 외부 거래, 어떤 예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데이트나 미팅 이런 것들은 취소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금분들은 그런 날이 될것 같고요. 그럼 이제 신금분들 한번 볼까요? 네, 신금분들 볼게요. 신금분들은 편인이 절제에 놓인 날인데요. 편인이 절제에 놓였는데 주변에 내 편이 없어요. 그래서 고립이 될수 있는 날이고 또 이성과 현재 사귀시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별운이 들어오고요. 기존 약속들도 오늘 파토가 납니다. 깨질 수 있는 날입니다. 신금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수일간들 볼까요? 네, 오늘 날씨가 추워서 이 물백목이 얼네요. 얼었어요, 지금. 이게 자꾸 지금 제가 흔들고 있어요. 자,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정관이 사지에 놓인 날인데요.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겁이 많이 나는 날입니다. 겁부터 나요. 뭔가를 하기에 앞서서, 결정하기에 앞서서 이제 겁이 많이 나고, 또 가족들 간에 중요한 거, 가족들 간에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임수분들은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말다툼 같은 거.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하나부터 열까지 임수분들은 거의 어긋나요, 오늘. 뭔가 이제 궁합이 잘안 맞고, 말도 좀 동문서답 많이 오고 가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무엇입니까? 개수죠. 네, 지금 날씨가 그만큼 추워요. 지금 제가 계속 흔들고 있어요. 개수분들인데, 개수분들은 편관이 장생지에 놓인 날입니다. 주변 상황이 오늘 이 개수분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오늘 종일 방해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개수분들이 계속 이 환경에 영향을 받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모든 시기와 아주 매번의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새로운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세우고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날입니다, 개수분들은.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운세 일관별 영상에서는 조우가 빠져 있습니다. 예, 봄에 태어난 사람, 여름에 태어난 사람, 가을에 태어난 사람, 겨울에 태어난 사람, 다 입장이 다릅니다. 혹은 계절이 본인에게 유리한 계절이 아니더라도 천간에 만세력에서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글자를 또 가지고 있으면 운이 나빠질 것도 좋아지거든요.
그런 걸싹 빼고 저는 정말 이기적으로 일간에서 봤을 때 어떤 날인가를 보고 운세를 제작을 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날 운세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